여기 몇 시인데 아직까지 놀러 다니냐? 클라, 샤플 몰라? 샤플이 뭔데? 이거다.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신빙들한테 배운 춤이야. 와! 신빙이 몇 살인데? 94! 94? 94? 94년생이면 아니 대체 나랑 몇 살 차이야? 인연에게 가장 핫한 조직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조직엔 삼촌들의 로망 FX의 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썰리가 얼마 전 맞췄다는 커플 목걸이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작년 밸런타인데이 그에게서 받았다는 애장품인데요. 아니 대체 그가 누구야? 게다가 그란 인물은 썰리랑 그것도 한밤중에 산책을 즐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혹시 썰리의 열애설? 오호 이거 특종감인데 하는 찰나? 썰리야? 네, FX 포레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는 바로 카라의 강지영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 뭐야 여자였어 하는 아쉬운 분들,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연예계의 가장 핫하고 영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요계 94년생들로 이루어진 파릇파릇한 사조직 94클럽이 바로 그것. 구사라인이요? 예. 네, 아, 좀 전에 통화했던 설리랑요. 크리스탈이랑 FX 크리스탈, 포미닛의 소연양, 그리고 미스의 수지. 이들이 점차 일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밖 사적인 모임이 잦아지는가 하면 모두가 잠들었을 이 아심한 시각, 한밤중 도로를 장악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우 그 시간에 돌아다닐 거면 삼촌도 좀 부르지. 아직은 어려서 활동 상황이 적지만 20대가 됐고 30대가 되면 그 어느 사조직보다 막강해질 94클럽이 명단 공개 7위에 색출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